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법력권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함께 소환합니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8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백 대표는 제3의 인물에 대한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고로 숨진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이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일은 다음 달 28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며 선선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나와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인 제2요구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수사 후특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뒤 그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여소야대 속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함께 소환합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전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상대로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던 박 전 단장에게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공수처는 오늘 두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 이첩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고 1차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연루된 전 국방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처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8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8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백 대표는 재작년 6월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했다며 상당한 유력 인사의 청탁 사실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했던 자료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 분은 이제 그 최정 목사 외에 이제 재산자는 한 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이제 조금 유력 인사셔서 뭐 실제로 그런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뭐 확인을 해달라고. 다만 구체적인 인사 청탁 내용과 실현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수사팀도 바뀔 수 있다며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증거를 좀 빨리 제출해주면 수사가 빠르겠다. 아직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사의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과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추가 고발했는데 이 내용 역시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고 진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거주하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책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란에선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9명이 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대통령의 사망 사고에 이란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곳곳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해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고인 9명의 얼굴이 담긴 배너가 벽에 걸렸습니다. 추모식장은 애도를 위해 모인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도시 곳곳에선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내일 테헤란에서 열립니다. 러시아와 중국, 튀르키예 등 주요 관계국들도 애도를 표하며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마alesef İran'dan gelen vefat haberleri bizleri derinden üzmüştür. Değerli dostum Emir Hüseyin Abdullahyan'a Allah'tan rahmet diliyorum. 이란 정부는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했고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28일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 대통령의 사망 사고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미국의 역할은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고 개입설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정세에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사망에 대해 공식적인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과정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to defend their human rights, their aspirations to an open, free socie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다만 미 백악관은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이란 측 반발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Has a responsibility, their own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ts equipment. But not surprising that the Iranian regime will once again find a way to try to blame the United States.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이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와 미국 관련 가능성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d no part to play in that crash, and so that's a fact, plain and simple.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지역 안보 상황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번 사고로 중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모두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된다며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심의에서 만 원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김호중 씨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소속사 대표, 그리고 김 씨 매니저 등 모두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과문 발표 바로 다음 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부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와 운전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김 씨의 행적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유흥주점으로, 또 자택으로 갈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SD카드가 없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서 정차된 택시에 접촉사고를 냈던 SUV와는 다른 차량입니다. 만약 SD카드가 실제로 있었다면 김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해 SD카드 고의 인멸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호중 씨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해 편의점에서 다시 맥주를 사 먹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해서 음주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수법을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로 이동해 또 술을 구입한 건데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주로 의심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건데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기존 법령과 판례만으로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음주에 대해 혐의 입증과 처벌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인멸죄나 범인 도피죄에서 본에 대한 거는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죠.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씨의 뺑소니 은폐 사건을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과 구형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호중 씨.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김호중 씨는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40억짜리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해 또 논란입니다. 이 내용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대 악단 소속 현역단원들의 세계 최초 공동연주로 화제가 된 초호화 무대. 연합단원이 영화음악계의 거성인 존 윌리엄스의 곡들을 연주하면서 이틀간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올해부터는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합동 공연을 앞뒀는데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이 예정대로 이 무대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주최사인 KBS가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출연자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주관사 두미르가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 위약금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티켓 가격이 최소 15만 원, 최고 23만 원으로 형성된 슈퍼 클래식은 티켓 매출만 어림잡아 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수 김호중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KBS는 주체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KBS 명의의 주체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7만 원에 육박하는 티켓 취소 수수료를 김호중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도로 위를 이리저리 비집고 다니면서 고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도로 위 무법자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해도 너무 작은 번호판이 잘 보이질 않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토바이 번호판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달립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춰야 하지만 역시 그대로 달립니다. 실제로 보면 좀 많이 위협을 느끼고 경적 같은 거 울리면 일단 한번 멈추게 되고. 무법 질주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작아 단속 카메라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2,550명 가운데 오토바이와 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980여 건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륜차 뒷번호판의 크기를 키워 적발을 쉽게 하고 단속 무인 장비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확대합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하지만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에선 길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전봇대에서 떨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났는데요. 하늘에 이리저리 얽혀있는 이런 위험한 고압 전선을 땅에 묻는 사업이 진행되곤 있지만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속도가 더딥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이번 여름은 벌써부터 감전 사고가 걱정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소방차들이 출동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22,900볼트짜리 고압전선이 끊어지며 불이 났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남성이 감전돼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지지지 않은 소리와 함께 전류가 오른쪽 다리로 들어왔다가 왼쪽 팔로 이제 강을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지역은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전선 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지중화율은 21.3%에 불과합니다. 전선 1km를 지중화하는데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지자체별 지중화율도 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해 초 대규모 정전이 났던 서울 역삼동엔 전선과 통신선이 거의 맞닿아 있고 서울 신촌의 대학가 골목에도 거미줄처럼 선들이 얽혀 있습니다.
미관상, 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비가 예고된 올 여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보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2년 전 경기도 과천의 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참사가 벌어졌었죠. 정부는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아크릴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정부의 이 약속 잘 지켜졌을까요? 이혁근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긴 방음 터널이 보입니다. 불에 잘 타는 PMMA, 즉 아크릴로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광주 시내에는 이런 방음 터널이 5곳 있지만 불에 강한 소재로 교체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450억 정도로 견적이 되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했던 건 사실이고.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량 정체가 극심한 서울 역시 아크릴 방음 터널이 8곳 있지만 3곳은 예산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국 65개 아크릴 방음 터널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2월까지 교체율은 38%, 현재 교체율도 55%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국도에 있는 방음 터널은 정부 예산으로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관리 지방도 방음 터널들은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체가 진행 중인 터널도 문제입니다. 차량 통제가 어려운 곳은 터널 위에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를 줄 때 풍량의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조심해서 잡아야 되니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체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차량들은 여전히 대형 참사 위험에 노출된 채 방음 터널 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가 한창인데요. 유승환 감독의 신작 영화 베테랑2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30분 칸 국제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베테랑2는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돼 프랑스 칸 팔레데 페스티벌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데요. 영화 상영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는 배우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 유승환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배우 임윤아 씨와 한소희 씨도 주얼리 브랜드 홍보대사로 초청돼 레드카펫을 밟아 화제가 됐는데요. 분홍색 드레스와 하늘하늘한 드레스로 멋을 낸 두 배우, 빛나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가수이자 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솔비 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솔비 씨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페인팅 스루 페인이 최근 미국 뉴욕 페스티벌 TVN 필름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받았는데요. 어제 소속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제16회 쇼티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솔비 씨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온라인 루머와 SNS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뒤 불안과 우울을 경험했던 여정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 송출된 이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이란 출신 코메일 소헤일리 영화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 솔비 씨는 본명인 권지안으로 미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이 사진 촬영 때문에 동물을 학대했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의 한 동물원에서 새끼 호랑이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발톱으로 핥히지 못하게 발사계까지 신겨 관람객이 안고 사진을 찍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몸부림치는 새끼 호랑이를 안고 억지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원은 사진 촬영 비용으로 1인당 50위안, 약 9,3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새끼 호랑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벤트였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체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태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간 7개 야당 지도부가 체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의 발음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때를 대비한 여야 표 계산도 치열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는 만큼 전원 표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해야 본회의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 출석이 적어지면 그 문턱도 낮아져 민주당에 유리해집니다.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의 표심은 물론 본회의 참석 여부가 재의결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로 화가 난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거에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덕을 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실린 걸로 평가받았던 추 당선인 낙선으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그 반대인 겁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친명계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연임의 탄탄대로가 깔렸다.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당직 원내대표 만약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다양성이 없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지층 달래기를 명분 삼아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연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짐 내려놓을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외쳐주신 것하고 저도 여러분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밝히기엔 이른 시기라며 6월 중순쯤 마음을 정하지 않겠냐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당원들의 연임 요구에 직답을 피하는 대신 당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책을 쓰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재등판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자맹에 들어갔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이후 책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이 좋은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과 계속 맞닥뜨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잘 대처하는 문제는 많은 기시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등 목격담 정치를 이어갔던 한 전 위원장의 본격 재등판 신호탄이란 분석입니다. 친한동훈 측 관계자는 MBN에 한 전 위원장이 일처리가 빠른 만큼 집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 추이를 보며 조기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불러내는 국민과 당원의 요청들도 예. 많은 상황이고 거의 49%, 이제는 1%만 넘어가면 예. 출마하실 것 같아요. 다른 한 친한 의원은 공개 행보까지는 아직 아니라며 우선 민생, 정책 등 적재적소에 메시지를 낼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론 여전히 견제 심리가 강합니다. 한 친윤 의원은 MBN에 선거를 망친 사람이 무슨 당대표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밖에 없다는 게 당심이라면 결국 당대표에 나오라는 게 민심. 한두 명의 그런 책임론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해왔던 조정은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내놓은 회고록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고 평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해괴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2년 전 국정감사 등에서 외유성 출장이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그러면서 전용기 투입을 비롯한 출장 전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인도 측 초청으로 진행된 순방이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라고도 맞받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본가에 고속도로 출구를 했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다만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2002년 이희호 여사의 유엔 연설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주장을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호재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최혜병 특검 등으로 대치 중인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이 정책을 철회했었죠. 그래도 정부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협의가 부족했다며 쓴소리에 가세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정책 혼선에 대통령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앞서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론을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다며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이 논란에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이탈 세 달째인 어제까지는 병원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정부도 빨리 돌아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의대 증원은 다음 주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올해 3, 4년 차 전공의는 2,910명. 이 중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습니다. 관련 시행 규칙에 따라 2월 19일과 20일에 집단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들은 석 달째인 어제 복귀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정부는 전문의 미배출 사태를 우려하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이탈 기간에 병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복귀 마감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대학 측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합칙 개정을 당부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합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4일 대교협이 대학별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심의하고 각 대학이 이달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약 1,500명 규모의 증원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일부 병원에서 복귀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돌아온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을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초진을 받으실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하는 건데요. 시행 첫날인 어제는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용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묻는 병원 직원의 말에 환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찾더니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 환자는 신분증을 가져온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건강보험이 다 전산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면 됐는데 신분증을 꼭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니 요즘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신분증도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 처방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되고 특히 신분증 중에서도 신형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사진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실물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제도 자체도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익숙지 않은 고령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인분들은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인력도 저희도 부족하고 해서.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제도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올 초부터 도입된다는 말만 많이 나왔었죠.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관건이었던 최저임금도 적용하기로 해서 도우미에겐 한 달에 200만 원 선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지난 2일 내건 한국 가사도우미 모집 공고입니다. 영어 면접은 물론이고 한국어 능력 시험, 체력 검정까지 꽤 엄격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나이는 만 24세에서 38세 사이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담당할 수 있고 9월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은 154만 원에서 최대 206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전문직 수준입니다. 주당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입주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해서 못 썼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영어까지도 혹시라도 조금 애기가 크면서 배울 수 있으면 아마 더 좋을 것도 같고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0명이 들어옵니다. 이후 사업이 확대되면 2025년까지는 500명, 2028년에는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시범 사업은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7월부터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우선순위로 고려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사랑하는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누디즘 데이를 보내고 있는 멕시코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디즘 데이라고 큼지막하게 등에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모두가 옷을 벗고 서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열린 누디즘 데이 행사의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누디즘이 아니고요. 하루 동안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는 의미인 건데요. 우리 모두 결함과 미덕 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받아들이자는 뜻이라네요. 모르몬 귀뚜라미라고 아시나요?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여칫과의 곤충인데요. 대규모 모르몬 귀뚜라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주택입니다. 하얀 벽을 빼곡하게 뒤덮은 벌레가 있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꽤 커다란 모르몬 귀뚜라미였는데요. 바닥에도 바람으로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쌓여있죠.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현상인 건데요. 미국 농무부는 모르몬 귀뚜라미가 농경지에 엄청나게 퍼지면서 생태학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4년 만에 다시 개최된 겁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힘찬 함성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요. 만리장성 마라톤 대회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58개국에서 800명이 넘게 참가했는데요. 섭씨 28도에 달하는 높은 기온과 혹독한 코스였지만 이들의 도전을 꺾어내진 못했습니다. 만리장성에서의 마라톤이라니 성취감이 대단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 반갑지 않은 여름 해충 모기가 나타나서 골칠한 분들 많으시죠? 앵앵 소리를 내는 이 모기들은 요즘은 여름이 되기도 전에 나타나서 가을까지 활동하는데요. 이유는 모두 이상기온으로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모기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벌써부터 모기 방역에 한창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모기 잡는 살충제를 골목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모기 유충이 살기 좋은 하수구는 더 꼼꼼하게 방역합니다. 이 집은 참다 참다 구청에 모기를 방역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틀 만에 방문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마다 모기 급증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문자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란 곳이라도 방역을 좀 더 해드리고자. 모기는 따뜻하고 고인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번식하는데 올해 봄은 이상기온으로 모기가 활동하기에 최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자주 오면서 모기 활동 지수가 급증했습니다. 모기 개체 수가 늘면 물렸을 때의 가려움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일본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런 모기 매개 질병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발생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요. 모기 물림을 방지하려면 야외 활동할 때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실내에서는 방충망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모기에 자주 물리는 환경이라면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파리올림픽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럽 강호들이 대거 포진한 죽음의 조에 편성됐지만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내겠다며 각오를 불태웠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강도 높은 체력 단련,
쉴 틈 없이 이어진 전술훈련에도 밝은 표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낸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입니다. 축구, 농구 등이 줄줄이 탈락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이라는 부담에 독일, 스웨덴 등 강호들이 포진한 죽음의 조에 편성되는 악재가 겹쳤지만 대표팀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As a team and stick to our values, our goals we have together in defense and attack. We can be an unpleasant opponent to all the teams.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3회 연속 노메달에 그친 대표팀은 세대 교체를 이뤄내며 스피드와 유연함을 강화했습니다.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젊은 피 선수들은 선배들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저 또한 우승순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저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경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대표팀은 국내 훈련을 마친 뒤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지 훈련을 통해 유럽 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양양이 19도 선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모두 걷히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7도, 대구는 15.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로 서쪽 지역은 덥겠지만 동쪽 지역은 대구 25도, 부산은 2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